신당동 핫플로 자리 잡은 연회장. 외부 인테리어와 다르게 돼지 곱창 전골집이다. 곱창 전골 하나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해주는 맛집. 사람이 너무 많아 포장을 해왔고 갈 때마다 줄을 서 있다. 두 명이라 소짜를 포장해 왔는데 돼지 곱창의 양이 엄청 많았다. 국물도 정말 진하고 맛있었다. 사람들이 왜 줄을 서서 먹는지 알게 되었다. 소곱창 전골이나 돼지 곱창 전골에는 라면 사리가 어울리지 않는다. 무조건 우동 사리가 어울린다. 음식도 맛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데이트 장소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잘 꾸며 놓았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는 것 같다. 하지만 포장을 해와서 집에서 전골을 끓였을 때 한 가지 크나큰 문제점이 있었다. 바로 전골이 끓자마자 온 집안이 돼지 똥 냄새로 가득 찼던 것이다. 음식은 맛있었는데 돼지 똥 냄새 때문에 힘들 지경이었다. 돼지 곱창 전골은 어디에서 먹으나 돼지 똥 냄새가 난다. 하지만 소곱창 전골보다 가격이 싸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. 가게에서 먹으면 온 테이블에서 돼지 똥 냄새가 나기 때문에 후각이 무뎌져 못 느끼고 즐겁게 떠들며 먹을 수 있는데 집에서 먹으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돼지 똥 냄새가 확 느껴진다. 돼지 곱창 전골은 가게에 가서 그 속에 파묻혀 먹어야 된다. 그래야 그 냄새 속에 파묻혀 즐겁게 먹을 수 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